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원장님께서 또 새로운 걸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원장님 어떤 건가요? 아, 그래도 뭐 우리 라따뚜 그러면 또 대명사가 우리 지난번에 방송했던 하트. 네. 제가 볼 때 하트는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오늘은 뭐 이 하트하고 또 어떤 대명사 되는 우리 나뭇잎. 네, 로제타. 네. 그냥 가장 기본이죠, 어떻게 보면. 네. 나뭇잎 하트. 그래서 사실은 하트보다 나뭇잎이 한 10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트는 약간 정적인 어떤 아트라면 나뭇잎은 좀 동적인 아트다. 좀 더 움직여야 되는 게 많아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힘을 상당히 많이 빼야만 된다. 그래서 그런 좀 방법적인 걸 여러분들 아신다면. 네. 사실은 이번 풀 동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나뭇잎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지나가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왜 저렇게 해서 그림이 왜 그려지는지 또 제가 그렸을 때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아, 네. 너무 찰나에 끝나버리니까. 네, 네, 네.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눈 깜짝할 차이? 네.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뭐 실수하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보시면 라떼아트 특히 로제타 나뭇잎을 아주 자세히 잘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는 늘 항상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연습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국내 동영상이 아니고 저는 해외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교육장 가서 교육을 받으면 빨리 그린다 또 재료값을 적게 들어간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있다면 혼자서 이렇게 독학을 할 때는 어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런데 아마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바리스타가 뭐 나뭇잎과 뭐 하트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러기를 저는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좀 제가 연구했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또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원장님의 비법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떤 식으로 해주실 건가요? 저는 뭐 항상 늘 여러분께 했듯이 1단계부터 우리 하트도 1단계부터 9단계 만들어놨듯이 오늘도 나뭇잎도 1단계부터 9단계를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저한테 사진만 보내주셔도 제가 무엇이 잘못된지 제가 파악해 드릴 수가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1단계부터 9단계를 알면 바로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 아 무엇 때문에 몇 번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9단계를 나누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나뭇잎 그리는 방법 9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와 우유거품이 잘 섞이도록 스팀피치를 잘 흔들어줍니다. 1번 10cm 높이에서 빨리 부어줍니다. 2번 양을 줄입니다. 3번 흰색을 없어지도록 부어줍니다. 4번 잔에 2cm 정도 비도록 채워주면 정중앙으로 내려옵니다. 5번 흔들어주기 손마디 하나 정도로 빠르게 흔들어주기가 5번 동작입니다. 6번 양 많이 늘리기 7번 첫 번째 띠가 생기면 뒤로 빠집니다. 8번 2cm 위로 들어줍니다. 9번 2cm 들어진 상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앞으로 전진합니다. 1번 동작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동작은 10cm 높이에서 정중앙에 빠르게 떨어뜨리기입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너무 천천히 붙는다는 거죠. 이거를 어떤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얀 색깔 위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기는 너무 힘들겠죠. 다음 정중앙에 떨어뜨리지 않고 잔 벽에 떨어뜨린다는 거죠. 잔 벽에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벽 쪽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전체 또 이렇게 하얘져 버리죠.
그럼 어때요? 이걸 또 없애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세 번째 또 많이 실수하는 거는 우리가 1번은 빨리 떨어뜨리기인데 양을 너무 많이 분다는 거죠. 이렇게 넘쳐버리고 양이 빨리 차오른다는 거죠. 또 이런 실수를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번 10cm 정도 높이에서 빠르게 정 가운데 떨어뜨리기가 바로 1번 동작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동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동작은 1번 동작 한 다음에 양 줄이기입니다. 양 줄이기. 자, 2번 동작에서 또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동작 없이 바로 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때요? 하얀색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지우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 또 2번 동작에서 두 번째로 또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정말 줄인다는 거. 1, 2. 끊어져 버리면 어때요? 울거품과 크레머가 밀집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상당히 나뭇잎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이제 2번 동작을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1 다음에 부어놓고 계속 붙는다는 거죠. 이렇게 양이 빨리 차오르니까 그림 그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1, 2 우유줄기가 일자로 떨어지게 이것이 정상적인 동작입니다. 다음은 이제 3번 동작입니다. 흰점이 없어졌죠? 바로 이렇게 2cm 정도 될 때까지 빨리 흰점을 없애는 게 3번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3번 동작은 1, 2, 3 끊어지는 게 아니라 1, 3으로 바로 갑니다. 1, 2, 3번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3번 동작에서 많이 또 실수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다 보면 흰점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흰점 위에다가 부어주는데 발은 엉뚱한 곳에다가 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부서지면 어때요? 이 흰점들이 안 없어진다는 거죠. 다음은 넘칠 거 두려워서 3번 동작을 이렇게 빼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흰색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또 실수를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실수를 또 많이 하는 부분들은 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흰색을 못 없앤다는 거. 깨끗한 크레마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은 기본 크레마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4번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늘리지 말고 정 가운데로 내려와야 됩니다. 정 가운데로. 4번 동작에서 많이 실수하는 세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1번에서부터 양이 많다 보니까 4번에서 너무 늦게 내려온다는 거죠. 이번에 어때요? 내려올 때 양을 늘리지 말아야 되는데 양을 늘린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양을 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너무 가까이나 너무 멀리 내려온다는 거. 이런 경우죠. 1, 2, 3. 여기서 내려올 때 가운데 여기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나뭇잎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정 가운데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4번 동작입니다. 자, 다음은 5번 동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후에 흔들어 주기입니다. 잔에 댄 상태에서 한 손마디 하나 정도 좌우로 좀 빠르게 흔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이때는 어때요? 그림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5번 동작에서 또 많이 실수하는 스텝 또 세 가지 유형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 하다 보면 손에 힘이 들어가겠죠. 사실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다 보면 손목 스냅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너무 크게 흔든다는 거죠. 거품이 어때요? 술렁 술렁 출렁 출렁 이게 나오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5번 동작에서 두 번째로 또 많이 실수하는 거는 이번엔 너무 작게 흔든다는 거죠. 흔들지 못하고 어때요? 그냥 떤다? 그런 느낌으로 흔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목 스냅에서 흔드는 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어때요? 그림이 형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잔에 댄 상태에서 한 손마디 하나 정도 좌우로 좀 빠르게 흔들어 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6번 동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까지는 어떻게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 6번부터가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양 많이 늘리기. 자, 다음은 이제 많이 실수하는 유형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어떻게요? 5번 없이 급하니까 바로 늘려버린다는 거.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또 많이 실수하는 유형이 5번 동작이 들어가는데 6번에서 양을 너무 급하게 늘린다는 겁니다. 다음은 양을 안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을 안 늘리는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은 7번 동작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동작은 어때요? 6번 동작 띠가 형성이 되면 이제 뒤로 빠지기가 7번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뭇잎이 이렇게 결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7번 동작에서 또 많이 실수하는 유형 또 세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서 하자마자 띠가 형성이 되기 전에 먼저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실수를 많이 한 두 번째 유형은
너무 천천히 빠진다는 거예요. 너무 뒤로 천천히. 이런 게 어디 띠가 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겹쳐진다는 거죠. 이런 또 실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또 실수 많이 한 부분은 너무 껑충, 급하게 뛴다. 뒤로 굴려간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8번. 한 2cm 정도 들어주기가 바로 8번 동작입니다. 8번 동작에서 이제 가장 또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을 또 한 세 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너무 늦게 든다는 거. 크기가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뒷부분이 좀 커진다는 거. 8번 동작에서도 또 두 번째로 많이 또 실수하는 부분은 너무 높게 든다는 거. 예, 높게 들어오면 어때요? 그림이 만들어졌다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 이런 또 실수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안 듣는 경우. 그냥 들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배추같이 생기나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번 가운데 심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9번 동작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뜨듯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밑으로 들었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심이 좀 그 얇게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두껍게 형성되는 이런 경우들이 또 실수를 많이 하고 계시죠. 다음은 마무리할 때 너무 빨리 끝내는 거죠. 길게 가지 못하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중앙에 심이 안 만들어지게 되겠죠. 뭐 이런 실수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놓고 하는 걸 보셨는데 이렇게 들고 할 수 있다면 좀 더 선명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왼손 오른손이 따로 놀아야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이렇게 들고 하시면 좀 더 깨끗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으로 제가 나뭇잎 그림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참 뭐 요즘 우리 후배들이 너무너무 잘 그려요. 제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뭐 나름대로 제가 연구한 부분이라서 여러분께서 보시고 이렇게 연습하신다면 좀 더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안 되는지 아마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시청하시고 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좀 대단히 저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많은 좋은 정보, 좋은 자료 올려드리도록 노력합니다.